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번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작품을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인바운드 번역가들이 그동안에 한국 내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작품을 번역해라 또는 이제 번역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이러이런 작품을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런 그 깊은 이렇게 오해랄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가령 수용미학자들이라든지 독자반응비평가들이 독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작품이 어떤 독자층들에게 잘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국 안에서 한국 문학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감각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문학 작품을 포함해서 책이라는 상품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합리적인 예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학 작품이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오늘 그 풀턴 선생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세션이 한국 문학 교육과 관련한 세션이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제가 박혜준 선생님을 도와서 해외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 교재 부분을 같이 연구할 때 그때도 풀턴 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보면 UBC에서 한국 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번역 워크샵 이런 것도 진행하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UBC에서의 한국 문학인 문학 및 문학 번역 교육 과정에서 풀턴 선생님께서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시행착오 과정에서 어떤 작품은 그 선정되고 어떤 작품은 선정되지 못했는가 번역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선정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선정됐고 선정되지 못했다면 그 번역 워크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 문학 번역 교육뿐만 아니라 번역 대상 작품 선정 기준 등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인바운드 번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감수성 또는 선별 안목 이런 것을 저희가 더 이해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지정 토론자들의 그 토론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또 발제자들의 답을 듣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직접 질문을 좀 주셨기 때문에 먼저 답을 듣고 그다음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저희가 좀 듣기에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찬진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뭐 대체로 선생님 발제에 동의하면서 특히 이제 그 국내 한국문학 전문가 혹은 번역가 또 이제 해외에 계신 한국문학 전문가 번역가들의 그 어떤 관점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더 많이 알고 뭐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라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협업 체계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현지에서의 요구를 이쪽에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이런 협업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신 한국문학 그 현지 수용의 문제에서 실제 선생님이 UBC에서 가르치시고 또 번역 작업도 하시고 번역 교육도 하시면서 어떤 작품이 선택이 되고 어떤 작품이 배제되는지 네, 연결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토론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Ross King하고 같이 그 UBC에서 번역에 관련된 일 많이 해서 그 친구하고 Bad Cop, Good Cop이라는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ownership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위험한 주제이니까 아마 또 시간이 좀 없어서 그 UBC에서 그 이 작품 선택 선정이라는 것은 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BC에서 Ruskin 교수가 만든 Readings in Modern Korean Short Fiction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90년대. 그 과목은 우리 Gateway Translation Course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자료는 한 30편 그 대부분은 현대 단편 소설인데 그걸 하고 그 어휘 그 문법 같이 온라인 교재로 그 학생들이 다운로드 프린트아웃 하고 그다음에 그 이 과목 중요한 한 부분은 학생들이 한 명씩 그 번역되지 않은 그 근대나 현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텍스트를 선정하느냐? 주로 학생들이 그 학생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우선 아마 뭐 어떤 작품을 좀 모르지만 근데 그 제가 그 학생한테 뭐 근대 작가이나 현대 작가 관심이냐 뭐 여성 작가 남자 작가 관심이냐고 뭐 참여 문학 관심이냐 순수 문학이 관심이냐 그렇게 그 질문하면은 그 학생들이 뭐 한 두세 명 작가로 뭐 좀 보여서 그렇게 그 작품을 선택합니다.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경우에는 작년에 그 태만 학생이 그 신디 첸이라고 하는데 아마 6월 말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생 번역 워크숍이 있었는데 아마 저기 그 신문에 나와서 신디 첸이 참석하고 그 신디 첸은 저기 편혜영 씨의 작품을 발견해서 특히 아우이 가든 단편집을 뭐 소설을 읽어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해서 아주 좋은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 문제는 그 요새 그 뭐 김영하 씨, 조경란 씨, 아마 궁지영 씨, 한강 씨 그 에이전트 생겨서 그 UBC 학생이 그 학생한테 작가 한 두 명만 집중하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기 에이전트 있는 작가 경우에는 그 학생이 마음대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전트나 그 출판사가 번역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뭐랄까 그 어떤 방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 네, 선생님 말씀은 뭐 그 수업 과정 중에 이제 번역 수업에서는 그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이제 직접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한국학회소개의 또 다른 국면이 이제 뭐 그 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번역하는 작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실 현지 그 출판 시장의 요구에 의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추가 질문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럼 다음으로 그 이유경 선생님이 그 토론 원고를 준비해서 보내주신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경 선생 대신 토론을 하는 원용혁이라고 합니다. 선생 보내주신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국 문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배 선생과 와타나베 나오키 선생님의 발표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자면 두 나라에서 한국 문학 교육은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문학 교육은 매우 다른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 문학 교육의 역사도 매우 다르지만 현재 두 나라에서 한국 문학 교육이 곤혹스럽다는 점은 유사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문학 작품이 많이 소개된 국가이기도 하고 한국 문학 소개와 교육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의 역사도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 많은 한국 작품들이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한국 문학 교육은 와타나베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시면 이제 악조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한국 문학 작품이 소개된 역사가 일천합니다. 한국 문학 작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후반부터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 4,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한국 학과들이 90년대 이후에 설립된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한국 문학 교육이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한매 선생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에서